엉겅퀴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엉겅퀴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 널리 자생하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여러 해 살이 뿌입니다. 잎 가장자리에 거친 톱니와 날카로운 가시가 특징인데요. 가시 많은 식물은 독성이 없고 내부에 약효 성분이 가득하다지요. 어떻게 아는지? 엉겅퀴는 임신한 암컷 노루가 즐겨 먹는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피를 엉기게 하는 귀신이라 하여 엉겅퀴라 불리듯 옛부터 한방에서는 천연 지혈제로 유명하여 코피, 자궁출혈, 혈뇨 등 각종 내외출혈에 쓰여왔다고 하네요. 독일 한 제약회사를 간치료약으로 큰돈을 벌게 하고 있는 주인공 엉겅퀴. 엉겅퀴 씨앗 추출물 실리마린 성분은 간을 살리고 간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온갖 간질환에 특효라고 합니다. 한 약초 전문가는 말합니다. 공해로 찌든 현대인들에겐 산삼 녹용이 아니라 독소 제거의 해독제가 제일 좋은 약이며 식물 중 가장 훌륭한 해독제 중 하나는 바로 엉겅퀴라고. 피를 맑게 하고 장내 숙변을 제거하고 간과 신장을 정화하여 기능을 살려냅니다. 옛 문헌에 의하면 간이 좋으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신장이 좋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하지요. 엉겅퀴는 신장 기능을 높여 산후 붓기와 각종 신장병에 효험이 있으며 기운을 북돋아 정력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어혈을 풀고 부러진 뼈를 아물게 하며 면역력을 좋게 하고 항염작용이 우수해 관절염, 신경통, 유방암, 위염, 피부염 등의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원뿌리가 땅속 깊이 파고들어 웬만해선 죽지 않는 생명력을 자랑합니다. 수명도 길고 억센 강인암풀 엉겅퀴. 우리 몸도 강인해지려면 답은 엉겅퀴입니다. 끝으로 엉겅퀴 먹는 방법은 한번 먹으면 반하는 초봄 엉겅퀴 나물 된장국, 우엉보다 맛과 향이 진한 엉겅퀴 뿌리 나물, 평소 차로 달여서 마시기, 생진내 먹기, 약효 전달에 그만인 술 담아 먹기, 홍화씨보다 낫다는 엉겅퀴 씨로 차 끓여 먹기 등이 있습니다.